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이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40세부터 44세 사이 여성의 혼인 건수는 1,94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20에서 24세 사이 여성의 혼인 건수가 1,113건보다 많았습니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은 93%나 줄어든 거죠. 같은 기간 40대 여성의 초혼은 3.9배 높아졌는데요. 이제 40대 초반 신부를 20대 초반 신부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20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의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는 거죠.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만혼으로 이어진다면 저출산 해소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집값, 사교육비 폭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